강남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예. 자, 오히려 네. 지금 분위기를 VAR도 예. 보지 않아요. 예. 네. 안 가는군요. 주심이 명확하게 예. 판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올 시즌은 12개의 골이 있고 1대1 동점 상황. 페널티킥입니다. 브로스테네치와 전종현 짜잔! 2대1 역전! 경남 FC가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제네치의 페널티킥입니다. 제네치 시즌 13호 골이고요. 네. 자, 성남이 오늘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었는데 순간 흔들리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나왔고요. 예. 이걸 제네치가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기회들이 찾아왔었고 그 기회들을 잡지 못했던 경남 결국 자 74분경 얻은 페널티킥 성공으로 2대1 잔류를 향한 최대 승점을 향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인천이 지금 0대0 동점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대로 끝난다면 경남이 10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경인제가 됩니다. 아하, 예. 앞 글자만. 네. 자, 오른쪽 구석으로 자 전종현 골키퍼도 방향 잃고 뛰었는데.